자, 오늘의 글자 먹방 또 새로운 룰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니 또 뭘 맨날 우리가 잘 먹으니까 배터지게 먹으라는 소리네 또. 그런 건 아니고 PD가 룰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해서 맨날 이렇게 먹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서로가 서로의 PD가 돼주기 편입니다. PD가 돼준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기동씨가 먹방을 진행하려고 할 때 재열씨가 옆에서 엄격하게 PD로서 제지를 해주면 되고요. 당연히 재간이 없으니까 이제 둘이 서로 적을 해봐라. 머리 좋네. 네. 뭐 자, 그렇게 하신다면요 저는 과감하게 용기내서 말씀드립니다. 당신과의 동맹 깹니다. 어디시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부셔버릴게요. 한번 철저하게 검증해드릴게요. 전파고, 전파고로만 갈게요. 깨비 단어 불일치합니다. 안됩니다. 저는 핫도그 재판에서 공개된 재판이 나옵니다. 검판사? 네. 검판사한테 정파고? 네. 오케이. 자, 한번 봐드릴게요. 정파고 니은! 니은! 정파고 치은! 니은 치은? 니은 치은? 자, 검판사! 네. 바로 빼세요. 아, 보지 마세요! 다시. 좋아, 좋아. 보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좋아, 좋아. 하나, 둘, 오케이. 쌍기역! 쌍기역! 고추장 비빔밥? 고추장은 안 되죠. 고추장이라 돼 있어야죠. 메뉴판에 누가 고추장이랬어요? 와! 잘한다! 고추장이 영어예요? 오케이. 영어만 인정할게요. 오케이. 자, 오케이. 바로 뽑으세요. 미음! 아, 좋겠다. 우물? 우물. 올챙이가. 올챙이 인정해드리고요. 네, 어차피 안 먹어요. 예. 저는 그러면 쌍기역 미음! 저는 니은 치읓. 오늘 그러면은 두 분께서 서로 엄격하게 제재하면서 먹방을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재열 씨 이런 식이면 아무것도 못 먹을 건데 괜찮으시죠? 아 그러시는 당신이야말로 아무것도 못 먹을 건데. 아 예. 딴기가 미역도 얼마 뜨지? 네, 먹을 거 없어요. 맞아 쓰죠. 예. 자 글자 오빠 여기 글자 오빠 주머니 있고요. 찬스 쓰실 거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예. 제가 뭐죠? 쌍기형 미음입니다. 네, 꼬막 비빔밥 먹으러 갈게요. 예, 왜요? 뭐라고요? 꼬막 비빔밥이요. 안 돼요. 왜요? 그럼 꼬막 비읍 비읍 비읍인데요? 아 그럼 저 일단 꿀물 하나 먹고 시작할게요. 아, 아 꿀물! 예. 어? 뭐 왜요 왜? 당황하시겠어요? 그러면? 예, 예. 아 왜 힘을 못 써요? 아 이런 기분이구나. 아 이게 좀 막기가 좀 어렵네. 아니 뭐 꿀물 왜 아니 꿀물 먹으세요. 꿀대로 먹는 건데. 네 룰. 오늘 그냥 꿀물만 배터지게 먹으세요. 아 저 죄송한데 이제 꼬막 비빔밥도 먹어야 돼가지고 또 꼬막김밥도 좀 먹어야 돼가지고 아예 꿀물 좀 간단하게 하나 먹을게요. 꿀물 여기 있다. 꿀물 써 있죠? 그렇네요. 네 그 예. 와 어떻게 딱 꿀물이라고 이렇게 있냐.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일단 꿀물 한 잔 쫙 먹으면서 가게. 아 진짜 아니 공직하셨죠? 네? 아니 쌍기역이랑 미음인데 뭐 이렇게 있어요? 꿀물 먹고 꼬막 먹고 꼬막김밥 먹으면 오늘 배터지게 먹겠구만. 자 정확하게 판단해 드릴게요. 꼬막김밥 꼬막이니까 꼬막김밥까지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꼬막 꼬막까지 이제 인정해 드릴게요. 아니 혹시 죄송한데 혹시 정파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꼬막이랑 꼬막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아니 그 PD가 허술하네 뭐네 자신을 하시더니 좀 저보다 더 물렁살인데요? 야 뭐 우길 것도 없어요. 뭐 저 항상 안 우겼다는 게 여기서 팩트로 증명되죠 내 소변? 꼬막 비빔밥 먹으러 여기 왔어요. 현안식당. 아니 아 그리고 또 이거 괜찮죠? 꽃무. 아 이건 안 되죠. 아니 꽃무는 아 당신 주특기잖아요. 피디님 아 피디님 나지. 아 죄송한데 이때 원래 안 됐어. 아 원래 안 되지. 제 재량이긴 한데 오늘은 이쪽이 피디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리해드릴게요. 꽃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께 물어볼게요. 꽃무 되나요? 그냥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제가 꼬막만 깔끔하게 먹을게요. 아니면 꽃무 도전합니다. 룰북 있으면 앞으로 룰북에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룰북 지금은 없는데 나... 지금 없으니까 꽃무 먹을게요 그러면? 말이 굉장히 많으시네. 제 피디님 그러니까 한번 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케이 한번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꼬막은 끝났어요. 예 하루에 꼬막 한번 먹었으면 뭐 충분하죠. 뭐 전 더 먹고 싶지 않아요. 또 잠시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예 카드 좀 어? 화장실 갔는데 카드를 왜 가져와요? 제 피디님 정 피디님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드셔도 되죠. 실컷 드세요. 와 너무 맛있겠다. 근데 참기름 쫙 뿌리고 오 맛있겠다. 와 진짜 겁맛있다. 역대급. 와 완전 내 스타일이야. 매콤하니 내 생각엔 오늘 정재열이 PD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빨리 와야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안 오네.
지금 뭐 하러 가신 것 같은데 뭐 하러 가셨다고 생각하세요? 저 리얼로 맞춰볼까요? 네. 펜호가 저 룰북 만들고 있을걸요? 자 이제 룰북 있어요. 위반하면 안 됩니다. 나 알아서 먹으라고 놓고 지금 다음 술을 위해서 이걸 사러 간 거야?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너가 나 뭐 물 섞고 그냥 생각도 못했다. 와. 나 화장실 가나 했다. 와. 너만 다 너무해. 어 반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반찬 왜 먹어요? 한끼만 먹어야지. 여기 일장 일주에 보면은 들어가요? 아직 안 만들어가지고. 그럼 쓰면 말해주세요. 그때부터 안 먹을게요. 아 그건 드려. 어 드지 마세요 이제. 드지 마세요. 김 빼세요. 김 빼세요. 김 빼세요. 자 제 2조이랑 100가지 반찬은 먹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펜트 한 가지 다음에 또 부어서 세 글자를 주는 거. 와 딱 부러진다. 딱 부러져. 아무도 몰랐던 걸 정확히 정리해주네. 저 죄송한데 찬스 지금 좀 쓸게요. 아니 찬스를 지금 써요. 아니 이건 제 맘 이거 있어요? 찬스 쓰지 말라는 법 있어요? 잠시만요. 후배 PD 그렇게 말려 들어가면 안 되네. 후배님 PD를 감정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아 오케이 PD님 찬스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스 사용했고요. 땅기형 위험해서 순서 자유대로 쓸 수 있고요. 인터넷 검색은 5분입니다. 비님이 좀만 들고 있어주세요. 한 입만 먹고 갈게요. 네. 사항 찬스를 외치고 5초 안에 안 쓰면 무효. 자 5 4 아직 안 외쳤는데 안 외쳤잖아 아까. 찬스 쓸게요 이렇게. 3 찬스. 2 초세요. 5 4 3 2 1 0 땡땡 비읍. 정확히 비읍입니다. 쌍디귿 아니고요. 비읍 나왔어요. 5분 안에 생각하셔야 돼요. 아 여유있게 좀 찾아봐야겠다. 아 1분 경우가 있고요. 4분 안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시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 뭘 그렇게 많이 적어요? 그건 또 뭐예요? 줄임말 사용 금지고요. 2분 30초 나왔습니다. 대답 못하시면은 찬스는 무효 처리가 돼서 자동으로 못 쓰게 됩니다. 이렇게 찬스는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꼬마비빔밥은 다 드셨습니다 이제. 근데 뭐 제가 핸드폰으로 끼읍 미음 비읍을 찾든 꼬마김밥집을 찾든 그건 제 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꼬마김밥집 맛있는 데 좀 하나 알아놔가지고 그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꼬마김밥이요? 네. 어른김밥이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요. 네. 그럼 이제 갈까요 나갈까요? 네. 예 저기 피디님 잘 먹었습니다. 꼬마비빔밥 뚝딱. 자, 기동씨가 한 끼를 해결했으니까 PD 공수교 됩니다. 아, 제가 PD. 아, 이건 가져가지 마세요! 아니,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 아, 이건 제 거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적용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해야. 그대로 받아서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어이없다. 자, 이런 거 내가 안 썼지. 자, 니은 치읓! 네, 저는 니은 치읓이고요. 자, 뭐 드실 거예요? 아, 뭐가 있냐. 자, 10초 드릴게요. 아, 10초 룰이 어딨어요? 고! 아, 그런 룰이 어딨냐고요. 7 고민하는 거지. 6 2 1 자 말씀하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정했어요. 오케이 일단 거기 갑시다. 카페요? 덮밥집. 덮밥집이요? 네 덮밥집 일단 갑시다. 자 무슨 덮밥이요? 아니 덮밥집을 가면 그게 있어요 무조건. 덮밥집에 니은 치즈 어딨어요? 응? 아 여기서 또 급하게 찾지 마시고. 아 있어요. 아 여기요? 혼자 어디 가시? 여기 먹어요? 뭘 먹어요? 아니 안 잡으세요. 자, 저는 가라아게 동 먹을게요. 어? 네? 가라아게 동. 가라아게 동. 이 병 뭐야? 아, 뭐라? 아, 씨발이라뇨. 가라아게 동을 네가 왜 먹어? 아니, 가라아게 동 그냥 시켜보세요. 된다니까요? 인정하실걸요, 당신도? 이런 게 하면 처음이죠. 이만 딱 칠걸요? PD 판단을 하세요, 피디로서. 미친놈이죠?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저도 말이 안 나오고 그랬어요. 아니, 일단 시켜주세요. 노! Nope.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시켜달라는 게. 뭐가 있나 보죠? 니은 치읓에 그래. 아 기깔난 거 하나 준비했어요. 네. 그 대신 재미가 없다. 네. 그럼 당신은 비싸대기 맞아야 돼요. 재밌으면 먹게 해줘요? 재밌으면 제가 또 저는 예능형 PD인데. 자 가라아게 동 나왔어요. 자 이제 단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먹으려고 그러는데? 설마 먹겠어? 눈치밥. 응? 이거라고 하는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눈치밥? 뭐 하나 했다 이씨. 눈치밥 먹었어? 어?
아니 너희 봐라 눈치 봐. 아, 눈치 봐 왜그래요. 자, 눈치 밥? 오케이, 밥만 드릴게요. 눈치 하고 밥. 안 되진 않아요. 센스의 점수를 높이 샀어요 지금. 네, 시작. 눈치. 아, 눈치 안 보네. 와, 대놓고 보는 거지. 물리 씹어야지. 씹으면 걸리면 안 돼. 아, 소리 존나 크게 씹네. 자, 한 번의 기회를 드릴게요. 불쌍해서 안 되겠다. 단 한 번이에요. 네. 당신은 월세 밀렸어요. 그건 집주인이에요. 밥값 없어서 굶고 있다고 지금 뻥쳤어요 집주인한테. 자, 갑니다. 아, 이번 달 밥값도 진짜 월세 도저히 내기 싫어. 아, 알았어 학생, 괜찮아 괜찮아. 사는 게 힘들지? 네. 일단 참 그러네. 아, 지금 어디 가서 이게 사장님 같은 집주인지 못 만나요 진짜로. 그래. 아, 잠시만요.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눈치밥이 아니잖아 이거. 자, 기회를 드렸는데 이건 안 돼요. 이제부터 눈치밥 챌린지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요? 자, 일어나. 와, 아주 유두리가 있네요. 그래 좀 먹게. 그럼요. 제가 다 기회도 드렸잖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자, 재현 씨, 그 밥 넉넉히 먹었죠 충분히? 아, 눈치밥으로 두 숟갈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눈치밥을 먹으래요? 눈치밥은 원래 조금만 먹는 거예요. 아, 니은 네 치시 없잖아요. 먹고 싶... 야, 나초 먹어. 저 나초 싫어해요. 먹지 마. 되게 쿨하시네요. 하나 가. 딱 저 이제 먹어야죠. 자, 뭐 먹어. 가. 먹을 거예요. 자, 니은 치. 아, 자, 저기 앉아서 좀. 저거 좋아해요? 어떤 거요? 녹차. 아니, 그거라도 드시죠. 그 저기 치킨에다가 녹차 뿌려서 먹으면 녹차 치킨. 그렇게 따지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예. 그런 말이에요 나도. 예. 하려고 그냥. 아, 예. 아, 예. 진짜 이렇게 아, 예. 해남 녹차 나왔습니다. 야, 이 맛이지. 역시 이 맛이에요? 제가 다른 게 사는 게 아니라 해남 녹차 찾았거든요. 아, 근데 아까 전에 녹차 치킨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뿌려 먹으면 좋더라고. 사실 된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치킨 된다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드시면 되죠 이러려고 그랬는데 말 끊으셔가지고. 치킨에다가 녹차 뿌려서 먹으면 녹차 치킨. 그렇게 따지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예. 그런 말이에요 나도. 예. 음식 먹을게요. 네, 죄송한데 또 1주 또 보시면 한 가지 음식은 중복할 수 없다가 또 있어가지고. 해남 녹차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예예. 예, 예.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 해남 녹차 좋아한다면서요. 왜 저한테 그러냐고요. 좋다면서 해남 녹차. 어이, 삐지세요. 아, 저기요 PD님. 아, 심술 내지 마시고요. 저도 심술 냈어요. 이,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백정원의 골목식당 느낌으로다가 비밀 카메라처럼. 아, 자, 뭐 꼬만지 꼬만지 뭐 한번 드셔보세요. 꼬마야, 근데 손 들고 가야지. 그렇지. 자, 이것만 먹어야 돼요. 이것만, 꼬마김밥만. 저 이거 먹을래요. 감사합니다. 아! 아, 뭐하세요? 눈치밥. 아! 눈치김밥. 피디도 왜 눈치밥을 먹어요? 피디는 그렇게 음식을 뺏어 먹으면 안 돼요. 찍어야죠. 아, 나 한 마리 눈치밥, 한, 밥만 먹어. 난 눈치밥 먹어봤고. 나 녹차밖에 안 먹었다. 사실, 한국으로 X나 매워. 나만 먹을 수 없었다, 씨. 아. 어머니, 왜 이렇게 김밥을, 왜 이렇게 김밥을 맵게 팔아? 야, 먹어, 그냥. 야, 녹차 먹으러 가자. 우와! 이거, 어. 포카리, 포카리 노, 녹차? 오케이, 인정. 뭐야? 왜 지네들끼리 인정하는 거야? 꼬막스키 인정. 꼬막스키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매운데? 여태까지 우리 매운 거 먹었던 매운 맛이랑 다른 맛이야. 그러게. 혓바닥이 진짜 따가워. 아파. 침 놓는 것 같아 계속. 나 네가 하나 주길래 오늘 고생했는데 하나도 못 먹어서.
이제 두 분 다 어느 정도 아침 먹었고 녹차도 드셨고 김밥도 드셨잖아요. 3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두 분이서 초성을 합쳐서 총 4개의 초성이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 합동으로 합시다. 먼저 단어를 만들어서 먼저 먹는 사람이 출연진이고요. 늦게 발견한 사람은 PD로 촬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이파이브. 오케이. 오케이. 아, 방금까지 하이파이브 했으면서. 아, 진짜 나 아무것도 못 먹었어, 오늘 제발. 어? 저요. 네. 참깨 라면. 라면 안 되고요. 오케이. 뭐가 있어요? 완벽해. 인정? 완벽해.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찾았어? 인정합니다. 어떻게 찾은 거야? 정확하죠? 먹으러 가겠습니다. 2인분 주세요. 예? 이게 치즈예요? 와, 진짜. 와. 군고막창 만드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한 입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치즈입니까? 아니, PD가 어디 한 입 먹는 거 맞아요? 아, 예. 저한테 잠깐 PD를 인계하세요. 어, 저 무슨 PD? 안 받겠습니다. 예. 부리 숨 쉬어, 숨 쉬어. 우와, 진짜 신기하다. 막창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고 돌려가지고 옆에 그 빨간 거 매운 소스 찍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아, 제가 막창 먹었거든요. 근래에 먹은 막창 중에 제일 맛있어요. 와, 뭐야 이거. 아, 근데 치즈도 못 먹어요. 눈꽃에 포함된 거잖아요, 이 사람아. 당원을 이미 다 생각을 해주셨네요, 바로바로. 와. 아, 죄송해요. 그거 이제, 그건 안 돼가지고. 아, 이거 왜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오케이, 한 입 안 먹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대요. 왜냐면 저 아까 꼬막 비빔밥에 참기름 넣었어요. 이거는요? 그거 전 안 먹어요. 응? 아, 이거 제가 먹은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한 입 얘기했잖아요. 먹으면 안 돼요? 아, PD 하세요, PD. 아, 예, 어, 저기요? 마표현 제대로 해주세요. 마표현 못 하시면 지금 잘립니다, 당신. 마표현이요? 그냥,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아, 죽인다. 막장 소스는 엄청 매콤한데. 치즈가 매운맛을 중화시켜줘. That's right.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짭짤 부리하니 매콤 부리한 게 절묘하게 딱 섞여 있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제가 또 No! 서로 PD해 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잘 가다 막판에 좀 열받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저는 좀 근데 이런 걸 느꼈어요. 역시 서로 까야 제맛이다. 하동은 서로 까야 돼요. 네. 김우순을 까기엔 재미가 없어 이제. 김우순 너무 약해요. 아, 오늘 두 분한테 잘 배웠고 다음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면은 저희 룰북에 좀 적어주세요. 요구를 제압한다. 그건 안 되는데 시청자분들 불편하시니까. 그거는 하나 알았어요. 오늘 PD 입장을 좀 겪어보니까 의사 하나도 안 했어요. 꿀빨이네. 네, 진짜 꿀빨이네. 이거 보고 좀 공부 좀 더 해보세요. 예, 앞으로 좀 잘 좀 해주세요. 하여튼 그러면 다음에 저희는 더 재밌고 기발한 글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